대형차 운전기사의 졸음 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도 첨단 안전장치 부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사고를 예방한다고 하는데 실제 차량에 부착된 장치는 어떤 모습일까요? 최민기 기자가 시연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광역버스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뒤에서 덮칩니다. 50대 부부가 숨지고 11명이 다친 끔찍한 참사. 사고 원인은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이었습니다. 참건 한 8, 10시간밖에 안 됩니다. 그게 지난 주만 그런 건가요? 네. 대부분 보통 그렇게... 예, 대부분 돌아가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형차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도 사고 예방을 막을 첨단 안전장치 장착 의무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먼저 충돌을 감지하면 멈추는 자동 비상제동장치 AEBS입니다. 전면에 장착된 감지 센서를 통해 충돌 위험을 감지하면 장치는 운전자에게 소리를 내 먼저 경고를 보냅니다. 그래도 운전자가 속도를 줄이지 않으면 차는 스스로 속도를 줄여 사고를 막는 원리입니다. 차선 이탈 경고장치 LDWS는 자동 제어 기능은 없지만 운전자가 방향 지시 등 작동 없이 차선을 벗어나면 바로 주의 신호를 줍니다. 이 장치는 차로를 이탈하게 되면 이 소리와 불빛, 진동이라는 세 가지 신호를 운전자에게 주게 되고 운전자는 정상 궤도로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됩니다. 이들 첨단 안전장치를 장착한 경우 교통사고 사망자가 각각 18%, 15%가량 줄어들었다는 분석 결과가 앞서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올해 안에 차선 이탈 경고장치를 수도권 광역버스 3천여 대에 탑재하고 단계적으로 장착 대상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운전자가 회피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충돌을 완화할 수 있음으로써 운전에 보조하는 장치지 이것이 이제 안전을 책임지는 장치가 아닙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항상 자기 스스로가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습관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또 디지털 운행 기록 장치 자료를 바로 현장에서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활용해 단속의 실효성도 높여나가기로 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